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전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 전선이 굵기가 0.75 스퀘어, VCTF 075 4가닥짜리입니다. 이 전선이 모터를 1마력짜리를 이제 돌리고 있었는데요. 이제 삼상 380 모터를 돌리고 있었는데, 모터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, 그 모터 건선을 다시 새 거로 교체를 해서, 동작을 시키는데 동작이 안 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제 전선이 내부에서 끊어져 가지고 이게 모터가 작동이 안 됐던 겁니다. 그래서 그 고장 났다고 했던 모터도 고장이 안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전선을 교체를 해주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. 물론 이제 전선이 약해서 내부에서 끊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뭐 2.5스퀘어짜리 같은 경우도 뭐 이거보다는 두껍잖아요. 그런데도 사용을 하다 보면은 내부에서 선이 끊어져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제 경험으로는 한 2년에 한번 정도는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선을 불량이라 하고 가서 버리고서 올려고 했다가 한번 뜯어서 이상 있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이상 있는가 볼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. 저도 기존에 이 전선이 뭐 5m, 10m 안에 이게 중간에 선이 끊어졌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교체하고 그 선은 잘라서 그냥 버리고 왔습니다. 이게 어디에서 끊어진지 알 수가 없으니까.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저도 이렇게 끝까지 어떻게 끊어졌는지 아니면 속에서 탔는지 확인한 적은 없어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뭐 전선을 일부러 이렇게 땡겨가지고 끊어놓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. 일단은 여기에서 전선을 어떤 선이 끊어졌나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? 테스트 갖고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. 제가 일부러 이게 선이 원래 지저분했는데 깨끗이 다 닦은 겁니다. 이게 선을 여기 자 연결을 소리가 났죠. 먼저 녹색을 연결을 하면은 녹색은 연결이 됐고요. 검정색 해볼까요? 검정색은, 검정색은 지금 내부에서 끊어졌습니다. 그리고 하늘색도 끊어졌고, 그 다음에 갈색은 이상이 없고, 그러면은 검정색과 하늘색이 끊어졌는데, 뭐이 전체 전선의 길이를 뭐 칼로 다뺄 수는 없고요. 제가 한반 정도는 잘라서 이렇게 해서 길이의 반 정도를 하나 자르는 겁니다. 다 잘라가지고 일단 하나는 제껴놓고 다시 여기 있는 것을 전선을 벗겨서 테스트를 했을 때둘 중에 하나는 이상이 없겠죠? 그러면은 그 이상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전부 다 전선을 피복을 한번 벗겨보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선이 짧아진 하나의 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에서 검정색 연결하고, 검정색 안 들어오고요. 그 다음에 갈색과 여기에 갈색은 들어오고, 하늘색과
하늘색 안 들어옵니다. 예. 그러면은, 예, 이 선이 끊어졌다는 것이고, 자, 여기서 또 반을 잘라볼까요? 반을 잘라보고, 이제 외관상에 보니까 제가 어디 탄 자국이 있나? 탄 자국이 있으면은 쉽게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할 필요가 없는데, 이제 안에서 끊어졌고, 밖에서는 표가 안 나고,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보는 겁니다. 뭐가 좀 시큼해진 것 같긴 한데. 자, 이제 이렇게 짧아졌죠? 이게 짧은 거 아니면은 지금 이쪽에 하나, 둘 중에 하나인데,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벌려서, 자, 이렇게 벌려놓고, 자, 여기서, 하늘색, 하늘색, 하늘색 들어오고, 검정색 들어오고, 갈색 들어오고, 갈색. 아, 이쪽은 다 들어오네. 그러면은 이 선은 아니고, 자, 이 선입니다. 이 선. 이 선에 뭐 특별하게 끊어진 건 없는데, 전선을 한번 앞에를 벗겨보고, 테스트를 해보면은, 잠깐만. 테스트를 해보는데, 아니구나. 자, 다시. 뭔가 좀 새콤해 보이죠? 새콤해 보이는데, 자, 다시. 선을 올려놓고, 여기에서, 검정색 안 들어오고 갈색 들어오고 하늘색 네, 하늘색이 안 들어옵니다. 그러면은 요 중에서 이제 선이 끊어진 건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진짜 외관상에는 뭐 없어요 이게 이상이 있는 게. 자, 저도 안 해봤던 전선을, 한번 벗겨서 내부가 어떻게 된지 궁금도 합니다. 야, 이렇게 조금씩. 할때 너무 깊게 하면은 상처 나니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.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 안 돼요. 상처를 주면 나중에 상처 입습니다. 자, 웬만하면은 자, 상처를 안 주고 피복만 벗기는데 아, 여기 예, 여기 표가 나네요. 자, 가까이 보시면은 여기 선이 예, 선이 좀 이렇게 피복이 벗겨졌어요. 녹색이. 하하. 계속 한번 뜯어볼까요? 어떻게? 뭐다 대부분 새큼해져가지고 아 여기 여기 있습니다. 여기 끊어진 거. 하나, 아, 여기. 예. 여기. 그러면은, 뭐, 더할거 없고, 자, 이 자리. 자, 이거 끊어보고, 필요 없으니까요. 나머지 끊고,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이시죠? 여기
이렇게 끊어졌습니다. 끊어지고 여기도 내부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과부하로 선이 타면서 쇼트가 난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전선이 이게 보시면은 삐죽삐죽한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자 전선이 보시면은 삐죽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자예 이렇게 전선이 둥글둥글합니다. 둥글둥글하다는 거는 안에 쇼트가 났다는 거예요. 여기도 보면은 터진 자리가 있어요. 이렇게 터져가지고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퍽 하면서 내부에서 쇼트가 나면서 선이 끊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모터가 작동이 안 됐던 겁니다. 저도 무심코 지나갔었던 전선 끊어졌었다는 그런 것들을 오늘 비로소 이렇게 전선 피복을 벗겨갖고 확인을 해봤습니다. 전선이 이렇게도 내부에서 끊어진다. 예,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